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 자칫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부득이하게 가게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이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60%로 늘리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보상금과 또 보상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해줄 더 많은 지원책에 대한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경제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긴축보다는 확장, 관리보다는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요, 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설문조사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물음을 던진 건데요.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이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국내 중소기업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국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 출범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경제팀의 행보가 중소기업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에 달했습니다. 예. 이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7.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또한 최경환 경제팀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잘 설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방향은 맞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은 새로운 경제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가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펼쳐진 게 있는데 내용 중에서 보면 역시 이 소비 심리 회복, 어떻게 소비 심리를 다시 되찾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경제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수 활성화 과제로 소비 심리 회복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적 거시 정책 추진과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등이 그 뒤를 따랐는데요. 예. 한편 경제 혁신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규제 개혁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속적인 경제 민주화 추진과 창조 경제 구현 역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전 분야에서는 역시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는데요. 예. 그 뒤를 이어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응답을 했어요, 이 분야가. 근데 역설적으로 이거는 우리 경제 사회 안전망이 그대로 불안하지 않냐 또 이런 뜻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방향 설정이나 어떤 의욕, 열정에 대해서는 높게 사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 8곳은 새로운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잘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예. 이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아, 상당합니다. 예. 또한 확장적 경제정책으로 경기 회복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8.7%에 달했습니다.
한편 경제정책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시점으로는 응답자의 64.6%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 내년 상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 1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만족하고 있고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경기 회복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요.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이번 경제정책의 평가 확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죠. 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들 이 많은 긍정적인 응답들 또 많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요, 부산 디자인 마켓이 열렸습니다. 부산 소공인들의 장터인 이곳은 뭐 매출 증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엔 하나의 시민 축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예 상소라하자 뭐 이런 여론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산 디자인 센터 디자인 지원팀 이경희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디자인 마켓. 이 네. 마켓을 진행하는 곳이 부산 디자인 센터입니다.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아, 저희는 지역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산시 지원을 받는 기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부산 디자인 마켓은 지역의 소규모 디자인 기업과 개인 디자이너의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저희 센터에 있는 센터에서 개최를 했는데 예. 2012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의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로 이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저희 부산 시민에게 부산 디자인 마켓은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판매와 동시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들어서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은 1년간 2회 개최가 되나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1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지난달 12일부터 열렸던 게 하반기 부산 디자인 마켓이었습니다. 호응이 네.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번 이제 하반기 네. 마켓 네. 참가 업체 규모나 또 실적, 결과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저희 부산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118개 소상공인이 참가를 했고 예. 3만 8천여 명 정도가 저희 백스코의 마켓을 다녀갔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은 한 8천만 원 정도인데 118개 소상인이 3일간 해서 평균 6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이 매출의 규모를 비교를 조금 해보면 참가하신 소상공인 대표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디자인 마켓에 3일간 참가해서 올린 매출은 평소 월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예, 상당합니다. 예, 단발 행사인데 예. 이 소상공인한테 저희 마켓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이니까 소공인들도 네. 관심이 있고 소상인들도 팔아야 되니까 소상공인 네.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행사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참가를 하고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예, 제가 또 얼핏 보니까 서울에는 DDP라고 동대문 플라자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서도 네, 이 디자인 네.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네. 그런 개념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유사한데 이제 거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데 비해서 여기는 아, 정말 부산은? 소상인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소상공인 지향적이네요. 네. 예, 상반기보다도 실적도 네. 뭐 좋고 행사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만큼 홍보가 잘 됐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아, 네. 이제 저희가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아. 좋아진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상설 마켓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백스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우리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개최하자라고 해서 예. 부산 국제 관광전하고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 국제 관광전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행사였기 때문에 예. 저희 디자인 마켓의 수요로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켓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소상인들은 매번 신상품을 보이려고 선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참가 기업이 많다 보니까 참가 품목이 다양해진 것도 올해 하반기 성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됐으니까 부산 시민들 좀 대부분은 이 부산 디자인 마켓을 알고는 있겠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도는 네.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네. 과장님 앞서 이제 한 이 네. 소상공인 분이 네. 그 월 매출의 절반을 이번 3일 동안에 올렸다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럴 바에요. 이 부산 디자인 네. 마켓을 아예 이제 상설화 하자는 의견 네. 많이 나오고 저도 이렇게 보면 상설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여기에 네.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 저희 지금 아주 확장을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최대 고민은 예산 부분입니다. 예.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의 자체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 다른 국비 사업 수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떤 좀 지원금의 모집에 힘쓰고 있다. 네. 그래도 이거 좀 힘드지만 많이 뛰어가지고 네. 네. 상설화에 대한 좀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저희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백스코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백스코 측에서도 상설 개최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조율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의 네. 디자인 하나가 혹시 누가 압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네. 깜짝 놀랄 그럴 디자인이 나올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 밖에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는 네.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 많은 것 네.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홍보용 리플렛 제작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봉제 소공인을 위해서 봉제 교육이나 장비 활용, 환경 개선, 장비 임차 등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면 가장 큰 부분이 판로 개척 부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컸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마켓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센터 1층에 상설 판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완공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연말 정도에 완공됩니까? 예, 연말 정도에 될 것, 12월 정도에는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판매센터, 이 판로, 네. 이 판매센터 완공되면 저희 소상공인 시각각에 또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디자인센터 디자인 지원팀 이경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색이 다른 나라의 어떤 의상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살려서 디자인과 색상을 입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부터 전통과 역사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예절 교육이 자연스럽게 교육되면서 우리나라의 한복이 항상 가까이 있는 한복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관된 교육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기술 이전에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950년대 또 60년대를 풍미했던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 배경인 도화동입니다. 이 도화동 일대는 지금은 이제 전차는 없고 대신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이제 빌딩과 또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최근 이 도화동의 옛 추억을 되새기고 또 상권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일대 상인들이 축제를 주최했다고 합니다. 워낙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축제 이름도 바람난 상인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디귿, 디귿이 뭘까요? 디귿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마포도화 상점과 상인의 김정인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4일 또 25일이었습니다. 이 도화동 일대, 네. 마포구 도화동 일대가 아주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는데 이름이 바람난 상인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디귿입니다. 이거 어떤 네.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디귿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예예. 예. 네, 예, 설명해 주시죠. 예예예. 예, 예. 먼저 저 페스티벌 디귿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도화동은 다음이 디귿과 맛있다는 영어 표기인 딜리셔스의 디귿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곳 도화동은 상권이 디귿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예.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각 우리 바람난 상인들은 각자의 본업을 충실하면서 이런 행사를 치려면 정말 미치도록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바람난 상인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디귿은 축제 첫날인 금요일에는 마포종점 가까운, 복서걸 어린이공원에서요, 마포의 대표 음식인 돼지갈비, 바비큐와 무제한 맥주를 푸드코너와 달빛 콘서트가 열렸고요. 예. 이튿날에는 마포정전 가해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축제 기간 동안 공동역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 팀이 모여 재밌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바람난 상인들, 우리 도화동 여기 상인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축제입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 네. 이런 축제를 시작해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런 목적, 취지가 있었겠죠? 예, 그렇죠, 있었죠. 네,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IMF 후에요. 불황이 왔잖아요. 네. 아, 그래서 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무언가 상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된 조그마한 이벤트가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또 몇 해째 또 축제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네. 제가 있기까지는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화동 상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시기에는 좀 힘든 작업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죠? 그렇죠. 많이 정착이 됐죠. 점점 예. 해가 갈수록 좋아지네요. 예. 예. 실은 저도 자주 들립니다. 도화동 이쪽 상가 쪽에. 예, 이런저런 회식을 하러 가긴 하는데 도화동의 네, 예. 상점과 도화동 상가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주시죠. 홍보하는 시간. 어떤 뭐 특징도 도화동요? 있을까요? 도화동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전차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마포 동창역이었기 때문에
마포 종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화동에는 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복숭아 나무가 무척 많았어요. 네. 그리고 봄이 되면 온 동네가 복사꽃으로 뒤집혔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 더불어 마포 나루터가 있던 이곳은 음식을 모든 기본 재료가 되는 소금과 새우젓이 유통되던 곳이어서 옛부터 먹거리가 풍부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곳 도화동은 유명한 돼지갈비와 갈매기살구이, 그렇죠. 껍데기를 예. 대표하는 음식점과 더불어 꽤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예. 갈매기살을 먹으러 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복숭아꽃은 정말 없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복숭아. 예. 아, 예. 지금, 그래? 다시 복숭아 나무도 숨어 놨고요. 예, 그렇죠. 지금, 예, 현재는 네. 우리 복사갈 어린이 공원에다가 그, 복숭아 꽃을 재현하라고 LED등을 많이 숨어 놨죠. 예, 예. 예, 예. 것 같아요. 도화동,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또 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들 많은 거 갖고 계시겠죠? 상윤회에서도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앞으로는 뭐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축제가 저희는 아니고요. 네. 이것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길거리 공연과 함께 만나는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도시 미화와 환경에 맞는 LED 간판으로 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꼭 건승하시길 기대하고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포 도화 상점과 상인의 김정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다음 달 28일부터 7일간 제95회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전국체전이 서귀포의 진면목을 보여줄 관광체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 중인데요. 경기장 주변에는 특산물 코너와 전시 판매장을 준비해 감귤과 옥돔, 흑한우 등을 판매할 계획이며 서귀포 예술의 전당 등 6곳에서 총 40회에 걸쳐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지난 22일 백화점 9층에 편집매장 형태의 중소기업 상생관 드림플라자를 개점했습니다. 부산 지역 백화점에서 처음 시도하는 매장 형태인 드림플라자는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한데 모은 정식 매장으로 화장품과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데요.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부산 지역 업체를 입점시켜 브랜드 홍보와 매출 향상을 도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